라디오 오프닝 멘트는 온통 날씨 이야기만 한다. 가을이 왔다는 이야기. 호젓이 가을을 맞고 싶지만 타인의 극성스러운 감각도 문득 고맙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가을이라지 않는가. 우 며칠 가을이 오면 무얼 할까 생각했다. 무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무너져 내릴까라는 생각을 한 개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정양 시인의 토막말이라는 시처럼 바닷가에서나 아니면 어느 단풍 드는 나무 밑에서 육한사발 부려놓으면 어떨까. 얼마나 보고 싶으면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을 아무 곳에나 적어놓을까. 공원에 사람이 없어 몰래 사연을 하나 살펴보고 싶었지만 나도 괜스레 종이에 뭔가를 적을 것 같아 마음을 접고 돌아섰다. 가을입니다. 가을이어서 보고 싶습니다. 이 가을을 여는 나의 오프닝 멘트는 이렇다. 안녕하세요. 라디오스타 현수쌤입니다. 오늘은 리병률 시인의 글을 인용해서 시작했는데요. 네, 가을이에요. 시기상 가을이 맞는데 좀 덥죠. 그 일반적인 가을을 9월부터 11월까지 세 달로 보는 것에 비하면 사라진 한 달이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할까 하다가 생각나는 건 온통 날씨 이야기뿐이었어요. 보통의 이야기들, 어쩌면 보통 이야기들이 더 소중한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몇 월에 TMI라고 수년째 공지사항에 쓰는 글이 있는데 그 이번 달 이야기는 티니핑 이야기였거든요. 그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애기들 애니메이션이에요. 그 일단 이 주인공 하츄핑의 하츄가 하트거든요. 헐트. 거기에 핑이 붙어서 이름이 매겨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이라는 관련이 없고 그 로미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포켓몬스터의 지우 같은 애인데 그 로미가 데리고 다니는 다섯 마리 정도 충성핑들이 있는데 그 포켓몬스터의 피카츄 같은 아이가 하츄핑이죠. 근데 이 핑들이 그 로열 티니핑, 레전드 티니핑, 일반 티니핑, 빌런 티니핑 이렇게 종류들이 있고 시즌마다 충성핑들이 교체가 되는데 거기서 하츄핑만 연임이에요. 그 제 조카 애기가 몇 년 전에 티니핑에 빠져가지고 이것저것 사주다가 출혈이 너무 심했는데 이게 요즘에는 파산핑이라고 해서 다시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진스 토끼처럼 그래서 뭘 만들려고 해요. 근데 웃긴 게 그 현진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돼진스로 불려졌는데 사실은 그 디자이너도 그림을 저한테 전송해 줄 때 그림 파일이 돼지 토끼였거든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틈틈이 현두핑을 그려서 뭘 만들어 볼까 그런 이야기. 지난 라디오스타가 6월이었고 그 이후에 고려대학교 다녀왔고 몇 가지 영상들이 있었었는데 몇 가지 댓글들을 좀 읽어볼게요. 그 최땡웅 학생이 라디오스타처럼 게스트도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사실 초반에 시도했던 건데 그 제가 히키코모리지만 그래도 친한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같이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 개인 채널이 아니고 그 메가스터디 올라가는 영상이다 보니까 어려워서 무산된 적이 있었어요. 권땡민 학생이 샘 슈프림이 좋아요? 나이키가 좋아요? 요즘엔 둘 다 안 사요. 나이키가 제일 별로고 슈프림은 새로 산 건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 가면 휴먼메이드 하라주쿠 시부야 있는 것까지 항상 총 세 군데 정도는 들리는데 거기서도 뭐 키링만 몇 개 사고 그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스트릿 브랜드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졌어요. 요즘에는 폴로? 더블 RL 정도? 거기만 좀 보고 있습니다. 최땡우 학생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현수와 로그를 즐겨봤던 전 재수생 현 고대생입니다. 한양대랑 경희대 편도 자주 봤지만 도쿄랑 오사카 편은 외울 정도로 많이 봤었어요. 유튜브 등을 다 막아둬서 유일한 낙이 메가 캐스트 뿐이었는데요. 밥 먹을 때나 정말 공부하기 힘들 때 선생님이 영상을 위안 삼아 보곤 했어요.
덕분에 재수에 성공해 고려대학생이 됐습니다. 문득 생각나서 보러 왔더니 제 학교를 왔다 가셨네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선생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려대학교 영상에 있던 댓글이에요. 이 친구가 고대생이 됐더라고요. 재혁이는 글 좀 남겼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김땡님 학생이 쌤 이화여대 가주세요. 안 그래도 다음 대학에 가보려고요. 그리고 그 일본 대학교 탐방을 빙자한 놀이공원 영상 어느덧 조회수 다 많이 넘었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재밌는 댓글을 발견해가지고 어떤 학생이 2분 5초 해리포터 쪽으로 뛰는 것 같아서 모자를 산다는 건 뭐죠? 해리포터랑 모자는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정땡환 학생이 나도 볼 때마다 그 생각 들었는데 다들 해리포터 쪽으로 뛰는 것 같아서 해리포터를 먼저 가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모자를 먼저 사겠습니다. 인 것 같음. 원래 해리포터 쪽으로 갈 예정이었다는 사실은 5분 19초에서 확인할 수 있음. 비슷한 사례로 1분 7초에 가게 안에서 먹으면 문어도 훨씬 크고 비주얼이 좀 다른데 이후 주요 문장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것이 현수쌤 고유의 스타일이 아닐까 추측해봄. 또한 3분 41초 첫 문장에서 고개를 들면 상대방이 응꼬를 보면서 가기 때문에 고개를 들면 안 된다라고 말하신 후 그래서 위에서 잠깐 눈을 감아야 한다라고 하심. 이후의 문장에 대한 이유로 일반적으로는 정상에서는 잠깐 상대방의 응꼬가 보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현수쌤은 엄청 무섭습니다. 즉 무서움이 이유였던 거임. 이러한 특징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냥 현수쌤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곳곳에 이 학생이 분석을 다 해가지고 글을 남겨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렇게 다 알고 있지? 너무 재밌고 고마워가지고 제가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기숙이더라고요. 그래서 티셔츠 두 개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스타 거의 매일 저녁에 들으며 공부하는 고3 남학생입니다. 일단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만난 지 한 달 좀 넘게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제 여친과 저는 현재 장거리 연애 중인데요. 저는 춘천, 제 여자친구는 파주에 있습니다. 서로 고3이다 보니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 편하게 전화하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목표하는 대학, 전공도 있어서 지금 저희는 현재 우리의 목표만 생각하자라고 서로 현재는 월요일에만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서로 안부 묻고 일주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등 써서 보냅니다. 근데 제 진짜 고민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일단 공부를 못합니다. 요즘에 열심히 등급을 올리려 발버둥 치지만 앞이 깜깜합니다. 하지만 제 여자친구는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 둘 다 특정 대학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제 여자친구는 상위권을 목표로 두고 있고 그만큼 공부도 잘하지만 저는 상위권은커녕 지금은 지방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대로 가게 되면 최소 서울이랑 1시간 반 거리인데 그럼 저희가 대학 가서 만나려면 최소 1시간 반을 달려서 만나야 할 텐데 이걸 계속 한다고 치면 진짜 처음에 모르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힘이 들까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차피 대학 가도 만날 수 없어 하고 지금 헤어지긴 서로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진짜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현재 저는 대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제가 신경 쓰는 이유는 단 하나, 최대한 제 여자친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도 당연히 죽을뚱살뚱 공부 중이고요. 쓸데없는 걱정일까요? 끊임없이 미래가 걱정이 되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굳이 해결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지 선생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이게 저번에 라디오스타 영상 올라오고 바로 보내주셨던 글이었는데 일단 처음에 제가 궁금한 건 아직도 만나고 있나요? 아직 만나고 있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만나지 않고 있으면 지금 이거 들으면서 벽치고 있을 텐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제가 이거 댓글로도 남겨드렸는데 너무 뭐랄까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는 상황이죠. 저도 뭐 처음에 누군가 좋아할 때는 완전 금사빠여가지고 만나서 대화 통하면 결혼을 꿈꾸고 미래를 꿈꾸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모든 관계가 다 끝난 후에 항상 벽치고 후회했었어요. 대학을 제가 신경 쓰는 이유는 단 하나, 여친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뭐 그러면 엄청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거나 여자친구가 가는 대학을 같이 가려고 하든지 영화처럼. 여기서 앞에는 사실 대학에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또 여친 때문에 대학을 가야 되고 이럴 거면, 그러니까 공부에 뜻이 없으면 졸업하고 여자친구 대학교 근처로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뭐 사실 잘 공감이 가진 않는데 내가 늙은 건가? 혹시 이 사연 보내준 친구가 이 영상 보면 글 하나 남겨줄래요? 어떤지 너무 궁금하다. 사실 이게 이 친구보다 제가 조금 더 살았으니까 뭐 결말이 예상되기는 한데 반대로 뭐 첫사랑의 풋풋함을 간직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일도 있으니까 제가 너무 바보처럼 그 감정에 매달리지 말아라 후회한다 라고 말하기에도 이미 그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빠져버린 거라서 그 들리지 않을 거고 아무튼 뭐 저도 감정 때문에 일이 잘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있었어요. 뭐 좋을 때야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어느 일타강사 부럽지 않거든요. 뭐 좋은 마음 잘 간직하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유일하게 해결책을 얘기하지 못했던 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곧 고등학교 들어가는 예비 고1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대수를 끝낸 상태이고 고1 모의고사를 보면 계속 낮은 2등급, 높은 3등급이 나옵니다. 지금 목표는 미적분 1까지 예습을 하는 건데 과연 이렇게 선행을 해도 될지 의문이 듭니다. 고등학교 때 시간이 부족해서 수학 선행을 많이 해두라는 말을 들어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미적분 1까지 하는 것은 너무 무리스러울까요? 대수까지만 공부하고 대수랑 공통수학 부분들 다시 복습 들어갈지 갈등이 됩니다. 이렇게나마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비 고1 학생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뭐야, 왕이야 내가? 이렇게 안 써주셔도 되고. 이게 MG 용어가 아니지 않나요?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는 예비 고1이면은 MG보다 더 그거 아니야? 어쨌든 선행은 사실 매년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 정답은 없어요. 이게 정답이 있었다면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했겠죠. A 학원이 1단계까지라고 하면 B 학원은 아니다, 2단계까지라고 해야, 그렇게 해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학원이 경쟁하듯 선행을 붙이기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팩트는 뭐 선행을 할수록 유리한 건 맞아요. 아무래도 시각이 조금 넓어지니까.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뭐 대수를 잘한다고 해서 공통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미적분을 잘한다고 해서 대수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또 기가 막히게 선행을 한다고 해서 유리한 점이 없도록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학을 하고 내신에 집중하다 보면 내신을 공부한 게 또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선행을 한 게 오히려 현 단계에 집중해서 깊이 파는 친구가 그 시험을 잘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인이 능력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 선행을 많이 하는 게 좋고 혹시나 이 단계가 조금 허술한데 다음 단계부터 해야지 생각이 들면 멈춰야 해요. 이번 겨울방학 때 전국의 모든 예비고1들이 공통수학 1에 집중하고 있을 때 뭐 그들보다 실력도 안 되면서 미적분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도는 6개월 이내 단계가 최고 중요하고요. 그 다음 1년, 그 다음 1년 반 정도까지 선행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특목고 진학 예정인 학생이면 선행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 특목고를 가거나 전국단위 자사고처럼 커리큘럼이 좀 특이한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그때 글을 다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수쌤. 저는 독학 기숙학원 내에 다니고 있는 라디오엔 스타 열혈 소녀팬 재수생입니다. 기숙은 2월 초에 들어와서 계속 다니는 중인데 6편 끝나고부터 부쩍 많이들 퇴소하고 지금 룸메들도 너무 자주 바뀌어서 기숙생활이 요즘 꽤 많이 지칩니다. 저희 기숙은 4인실인데 저랑 다른 룸메 한 명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근 한 달 동안 다른 룸메들이 5번이나 바뀌었고 또 새 룸메 들어올 때마다 자기 소개도 하고 샤워 순서 정하고 별 궁금하지도 않은 질문들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 가지고 진짜 초면인 사람이랑 한방에서 바로 같이 취침하고 생활하는 게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서 걱정입니다. 나도 퇴소를 해야 하나 싶고 이런 상황이 또 얼마나 계속 생길지, 그리고 특히 전 룸메들이 어떤 언질 하나라도 주지 않고 갑자기 퇴소들을 하니까 괜히 나 때문에 퇴소를 하는 것과 싶고 이런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극복해야 좋을까요? 선생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공부 이외의 것에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 신경 쓰이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네요. 네, 딱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에 고민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고등학교 한 학년 선배도 엄청 대선배처럼 느껴지고 대학 가면 더 심해요. 근데 저는 재수했으니까 저랑 동갑인데 한 학년 선배들 되게 어렵게 막 그랬거든요. 또 군대 가면 또 몇 달 차이로 모든 나이가 무시가 되고 계급으로만 대하니까 막 더 어려워지고, 뭐 저 또한 대인관계에 집착하고 유연해지려고 했던 철이 없었던 소년이었던 적이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30대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일을 일찍 시작했고 그 때문에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없었었는데 지금은 더 없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들이야 뭐 둘도 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었지만 시간이 있어도 여유가 없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애들이 여러 해 반복되다 보니까 연락도 안 하게 되고, 또 대인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소모라고 느껴지게 되는 순간부터는 한두 명 친구랑 잘 지냈을 뿐이고 뭐 이외에는 그냥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편이에요. 그 한편으로는 그 예전에 어릴 때 나는 모든 상황을 다 좋게 좋게 만들려고 했던 아이였는데 좀 더 냉정하고 그리고 맺고 끊음이 좀 더 현명한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마음대로 안 돼요. 아마 고등학생이 이런 마음 가졌다면 냉혈하다고 하고 주변에 친구도 없었을 거예요. 그 지금의 현수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불필요한 아이스 브레이킹, 자기소개, 나 때문인가 하는 모든 감정들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20년 전 현수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뭐 지금 감정에 충실하되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장소가 기숙학원이잖아요. 그런 감정보다 해야 할 일이 목적인 곳이니까 불필요한 감정에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말로 자기소개하고 막 그런가요? 궁금하다. 지금의 현수가 이야기하는 건 너무 꼰대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러워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세 개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생각보다 라디오 스타 통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느덧 가을입니다. 수능은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재학생들은 곧 있을 시험기간 잘 준비하시고 수험생들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사연은 선생님 덕분에 수능 잘 치르고 좋게 지내고 있어요 라는 사연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